안녕하십니까. 이혁근 TV입니다. 오늘은 아주 논산시 고개 넘어 아주 작은 저수지에 왔습니다. 어제도 꽝, 오늘도 꽝인가 했더니 역시 꽝입니다. 아직까진 꽝입니다. 저수지가 작지만 여기는 큰 고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나 또 계절이 계절인 만큼 낚시철은 아닙니다. 그러나 오늘 하루 낚시 하루 더 해보고 안되면 내일은 집으로 향해 가겠습니다. 논산시 양촌 쪽으로 가다 보면 저수지가 작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니를 8대를 펴놨는데 뭐 지렁이가 한 5대, 떡밥이 3대를 해놨어요. 근데 지렁이에서 잠깐 입질만 하고 잡지는 못했습니다. 그러나 지렁이 입질은 딸랑딸랑 3분은 했습니다. 지렁이는 먹힌다는 얘기죠. 떡밥은 전혀 뭐 흔들지도 않고 있어요. 뭐 큰 고기가 걸리려나? 아무튼 이 기대하는 속에 낚시꾼들은 이 기대하는 걸 저버릴 수가 없어요. 계속 기대하잖아요. 내일 모레 또 낚시가 안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걸 몰라요. 계속 밤새우고 낚시를 계속 장기간 하다 보면 힘들어요. 그래서 낚시꾼들은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낚시를 하고 있다. 저 건너편에는 태전시 대흥동에서 오셨다는 분이 대낚을 하고 있습니다. 저기서 큰 거를 놓쳤대요. 그래서 또 미련이 있어서 태전시 대흥동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저는 이렇게 논산시지만 아주 작은 도시에서 이혁근 TV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담아 보고 있습니다. 아주 닐 때는 꿈쩍을 안 하고 있어요. 저수지는 작죠? 아주 작습니다. 그러나 깊이는 또 깊어요. 그래서 큰 고기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지금 계절이 계절인 만큼 낚시 시즌은 아닙니다. 그래서 시간도 있고 휴가고 해서 여기서 낚시를 좀 하다가 저녁낮에는 철수를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혁근 TV가 논산시 아주 산골에 있는 작은 저수지에서 영상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.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주변은 산이죠. 들녘 뭐 이렇게 여기 작업해다 남은 장비 뭐 이렇게 서 있고, 이렇게 여기는 평소에는 아주 낚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낚시 하시는 분이 없네요. 저 건너편에 한 분 계시고 저쪽에 하시다가 그냥 안 되는지 갔어요, 집에. 그래서 낮에 시간도 있고 휴가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서 낚시하다가 저녁에 철수하기로 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이혁근 TV가 저수지에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